너도 칼바크님의 말씀을 들었겠지? 칼바크님은 정도현 씨와 샤오린 씨를 처단하라고 하셨어. 너한테 말이야. 그러니까 가서 그 두 여자를 죽이고 오라는 거지? 내키지 않는군. 난 관두겠어. 뭐야? 너 칼바크님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이야?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초커를 또 작동시킬 거야? 힘도 없는 여자들을 죽이면 꿈자리가 사나워질 거야. 차라리 잠깐 아프고 마는 게 낫다고. 게다가 그 중국집 여자가 죽으면 다신 먹을 걸 못 얻어먹겠지. 또 그 과학자 여자한테는 이것저것 빚을 진 게 있고 말이야. 정 죽이고 싶으면 널 따르는 테러리스트 놈들한테 시키라고. 개목고래를 작동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. 칼바크님은 너한테 처단을 지시하라고 하셨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순 없어. 그리고 내가 받은 지시에는 실제로 네가 처분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. 그러니까 난 해야 할 일을 다 했어. 그 뒤에 일은 몰라. 지시를 어기려거든 마음대로 해. 그러다가 나중에 칼바크님한테 혼나도 난 변호 안 해줄 거야. 뭐야, 개목걸이 작동 안 시킬 거야? 이제야 알겠군. 너 그 여자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지?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지? 너 예전에 이미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다면서.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착한 아이인 척 우는 거야? 누가 착한 아이인 척 했다는 거야? 난 그런 적 없어. 됐으니까 지시를 어기든 말든 네 맘대로 해.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생포 작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. 얼른 나가버려. 난 생각할 게 좀 있으니까. 넌 내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.